안녕하세요, 원수입니다. 삽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먹의 진한 정도에 따라 밝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것들을 삽목법이라고 합니다. 진한 밝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진한 먹물을 녹목이라고 하는데 녹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붓에 이 먹의 양을 진하게 많이 묻혀주세요. 진한 먹의 선이 나왔죠? 처음 거보다 물을 조금 더 많게 해가지고 섞어주세요. 이 먹에다가 물을 조금 더 많이 섞었더니 처음 거보다 연한 먹의 선이 나옵니다. 처음 거는 가장 진하고 물을 조금 더 섞은 먹엔 조금 더 밝게 나오고 물을 더 많이 섞은 먹은 가장 연하게 밝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진한 먹이 녹목, 그 다음은 중목, 그 다음은 단목이라고 합니다. 삽목법에 녹목, 중목, 단목을 한 붓에 넣을 수가 있는데요. 넣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붓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종이에 확인해 보시고 먹을 붓곳에 살짝 찍어 주신 다음에 접시에 비벼 주세요. 보시면은 진한 부분과 밝은 부분이 한 붓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으로 잘 나타나죠. 접시에 비벼 주실 때 골고루 비벼 주셔야 이 경계가 없이 그라데이션이 잘 나타납니다. 삽목법으로 만든 이 붓으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진한 먹이 점점점 빠지면서 이 밝은 먹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묵 일러스트에서는 먹이 점점 빠지는 이런 효과를 적용해서 그리기도 해요. 다시 한번 삽목법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붓을 씻어주시고 물기를 적당히 빼주시고 먹을 붓곳에 찍어서 비벼주세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붓의 방향을 돌려가면서 모아서 찍는 거예요. 붓끝을. 십자로 찍은 다음에 대각선으로. 삽목법이 들어간 모아찍기입니다. 붓끝이 바깥을 향하게 만들어 주시고 찍어 주시면 돼요. 손목을 돌려가면서 찍어 주시면서 잘 안 쓰는 방향까지 한번 붓을 만들어 주시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묵 일러스트에서 삽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붓 하나에 다양한 농담이 들어가서 삽목법이 만들어집니다. 수묵 일러스트에서 이 삽목법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표현해 볼 텐데 앞으로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